안녕하세요. PS입니다. 14.23 패치가 본섭에 적용되었습니다. 빠르게 탑부터 변경점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이엇은 신챔프 안베사의 성능은 적절하다 판단을 하였습니다. 버프도 너프도 진행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볼 예정입니다. 단 조금의 편의성 개편 패치는 들어가고요. 패시브로 애니비아 벽 같은 걸 넘을 수 있었는데 이건 의도된 사항이 아니었거든요. 플레이어가 생성한 지형을 패시브로 이제는 넘을 수 없습니다. 숙련도가 쌓이고 템트리가 정립되면서 지표가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패치 무난히 1티어급 성적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신챔프인데 조명은 받아야죠. 탑켄치는 AP 빌드 쪽 너프가 있습니다. 균열을 올리는 탑켄치 빌드가 유행하기 시작하였고 실제로 좋은 지표를 보여 이를 저격하는 너프가 들어갑니다. 라이엇은 AP 아이템을 올리는 것 자체는 의도된 부분이지만 지난 패치 데이터를 보니 정도가 좀 과했다 본 것 같습니다. 자크는 탑이나 정글에서나 준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번 패치 Q스킬 데미지를 너프합니다. 체력 개수를 꽤 깎는 방향이라 중후반 구간 순간적으로 들어가는 딜이 꽤 아쉬워질 수 있겠습니다. 카직스는 최근 굉장히 이상적인 파워 커브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프가 들어가는데요. 방어력이 무려 4가 깎이고 W 너프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최근 정글 쪽에 AD 정글러들이 꽤 많기 때문에 필히 체감될 너프이며 성적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선택률도 꽤나 내려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스카너도 안정적으로 2티어급 성능을 보이는 탱커형 정글러였습니다. 그런데 과거 스카너가 정상급 성능을 보일 때 Q스킬 데미지 너프가 직방으로 승률을 끌어내린 적이 많거든요. 자크와 비슷하게 Q스킬에 붙은 추가 체력 개수 쪽 너프가 들어갑니다. 잔잔하게 지표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14.22 패치 후반부 한국협곡에 크게 유행을 하였던 티모 정글은 이번 패치 정글링 너프를 받게 되었습니다. 2스킬 정글링 능력을 유의미하게 깎았거든요. 에메랄드 이상 구간에선 원래도 티모 정글이 힘을 쓰기가 어려웠기에 완전히 죽지 않을까 싶고 부시골프 구간이 문제겠죠. 지난 패치 부시골프 구간에서 승률 5.9% 승률 52.9%를 기록하던 티모 정글이었기에 이번에 정글링 너프를 받고 50%대 승률로 적당히 내려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중후반 파워 떨어뜨릴 내용은 아니고 초반 리스크를 더 높이는 내용이기에 원래부터 초반에 흠집을 잘 내지 못하던 부시골프 구간에선 상대적으로 너프 여파가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2티어급 성능을 하위 티어에서 보존하는 게 최대 목표이며 실제로 해낸다면 많은 부시골 유저분들이 티모 정글을 계속 즐길 것으로 보입니다. 쉬바나도 너프를 받습니다. 역시나 하위 티어에서의 성능이 너프 이유라 볼 수 있겠습니다. 성장 마저와 2스킬 AP 개수를 너프하는데요. 하위 티어에서도 AD 정글러들이 득세하는 편이라 티모 정글이 받는 타격보단 덜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는 모락 너프 이후 의도치 않게 하락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에 보상 버프가 들어갑니다. 궁극기 쪽 공속을 올려주는데 1렙 궁은 변화가 없고요. 2-3렙 쪽을 올려주는 방향이죠. 후반 포텐은 확실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외의 람머스 버프가 들어갑니다. 라이엇은 사실 람머스와 같은 단순 무식한 챔프의 성능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본다 생각을 했거든요. Q스킬 쿨타임 버프이긴 한데 초반부 버프라 정말 극초반 정글링 시간 관련 체감될 내용입니다. 그래도 초반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중요한 챔프이기 때문에 승률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랭가는 한국 섭에서 선택률이 매우 낮은 챔피언입니다. 탑에서나 정글에서나 픽률 1%를 넘기기 어려워하는 챔프죠. 궁극기 성능이 꽤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를 보고 랭가의 픽률이 확 올라갈 것인가? 이것부터가 매우 큰 고비입니다. 월즈 저격 패치로 관짝에 들어가 있었던 아지레입니다. 이제 조금씩 간을 보는데요. W 스킬 AP 개수가 조금 올라갑니다. 이는 14.18 패치 아지레를 크게 떡락시킨 W 패치 중 일부를 롤백하는 내용이며 W 5렙 기준으로는 이전보다 수치가 더 높아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특정 티어에서는 아지레를 집중적으로 픽해보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로라가 크게 바뀝니다. 월즈에서 가장 높은 밴율을 기록하던 챔프이고 결국 한 번은 뜯어 고쳐야 했거든요. 오로라는 세계의 경계에선 마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챔프이지만 이제 궁극기로 펼쳐진 영역 안에서 상대방은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대신 75% 둔화가 나갈 때 적용되기 때문에 여전히 궁극기의 가치는 높습니다만 지금 보이는 장면처럼 쓰레쉬 궁과 거의 비슷한 느낌이 되어버려서 아쉽긴 하겠습니다. 패시브에 붙은 이송 메커니즘이 사라집니다. 이로써 카이팅을 통한 라인전 리드에 태클이 걸리게 되었으며 W에 이송 메커니즘을 부여해 스킬을 활용하여 포지션을 잡도록 재설계합니다. 전반적으로 라인전 강점은 계속 남아있겠지만 오로라 자체의 성능은 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단 라인전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다면 궁극기 밸류가 확 떨어진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상대하기가 까다로울 수 있겠습니다.
스몰더도 크게 바뀝니다. 라이엇도 월즈를 보면서 아 이거 스몰더 아닌데 절레절레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라이엇의 코멘트를 보면 핵심을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지연시키는 데 있어 과도하게 탁월하다. 중첩에서 비롯되는 위력을 중첩 및 골드 양 측면으로 이전시키겠다. 실제로 프로게임을 보면 과한 라인 클리어 능력을 통해 강제로 중후반을 가게 만들고 22분쯤 완성되는 스택으로 밸류를 갖춰 찍어 누르는 운영이 너무나 보는 입장에선 단조로웠습니다. 전략적 재미가 없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라인 클리어 능력이 떨어집니다. 궁극기의 경우에 미니언 대상 피해량이 절반만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미드 스몰더보단 바텀 스몰더로 쓰이길 원하거든요. 스택 영향력도 낮추는 과정 속에서 기본 피해량을 늘리는 대신 개수종 영향력을 낮추어 레벨 의존도를 낮추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레벨이 올라가는 속도가 느린 바텀 특성을 고려한 패치입니다. 아마 미드 스몰더는 정말 살아남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반면 바텀 스몰더는 정확하게 집어 밀어주는 방향의 패치이기 때문에 생각 외로 바텀에서는 활약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패치 내용이 너무나 많기에 집중적으로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월즈 기간에 맞춰 너프를 받았던 미포에게 보상 버프가 들어갑니다. 큐스킬 마나 소모량을 줄여주죠. 라인전 단계에서 꽤 편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신 데미지 관련 버프가 있는 것도 아니라서 드라마틱하게 티어가 변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징크스는 방관 징크스를 걷어내려 합니다. 방관 징크스의 핵심인 W의 데미지를 깎죠. 대신 공격력 증가량을 늘려주어 체질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원래 방관 빌드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내고 있었는데 아마 확실하게 이번 패치는 방관 빌드가 죽을 것 같고 윤탈 기반의 빌드가 징크스와 얼마나 맞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징크스만 바뀌는 게 아니라 원딜 아이템 쪽도 바뀌거든요. 보시면 라이엇은 윤탈에게 한 번은 봄날이 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새로 만들었는데 빛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윤탈의 가격을 100골드 깎고 광풍 쪽 성능은 개선해 주었습니다. 초반 저점이 너무 낮은 것을 커버하는 것이죠. 게다가 1코어 경쟁자인 징총도 50골드 인상을 하여 1코어 윤탈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있습니다. 징크스뿐만 아니라 다른 원딜들도 윤탈을 다시 테스트해보는 흐름이 거세게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AP 코그모는 정말 이례적인 수준으로 한국서비스 높은 밴류를 기록하였습니다. 성능이 좋은 것도 좋은 것인데 얼마나 상대하는 입장에서 불쾌했던 것인가 느껴지는 수치였거든요. 밴율 무려 78.8%였습니다. 이에 Q스킬과 E스킬 너프가 이번 패치 들어갑니다. 초반 방막각 성능도 꽤 깎았고 E스킬 데미지도 조금 깎았기에 승률은 내려가긴 할 텐데 아예 AP 코그모를 죽일 정도의 너프인가?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적당한 성능을 보일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비원드 챔프들은 픽률이 확 떨어지긴 했거든요. 자연스럽게 바텀에 정통 원딜러들이 더 많이 등장하겠습니다. 캐틀은 원래도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윤탈이 버프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견제용으로 너프를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패치는 윤탈 캐틀을 집중적으로 연구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이엇이 벌써부터 견제하는 빌드니까요. 렐이 크게 바뀝니다. 올해 하반기 매번 프로신에서 활약을 했던 렐이었기에 한번 싹 하고 바꾸는 듯합니다. 라이엇이 생각하길 이전의 렐 메이킹은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게끔 방향을 잡고 있고요. 메이킹 측면을 너프하고 있으니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데 피해량 쪽을 보완하는 느낌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네요. 나쁘게 보면 확실한 강점을 애매하게 만들고 잡다하게 옵션을 달아준다는 것이고 좋게 보면 만능의 단단한 싸움꾼으로 만들겠다는 것인데 지표를 봐야 알겠지만 아마 높은 확률로 애매한 면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레레 가치가 떨어진다면 다른 서포트들이 크게 기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요우무는 원거리 챔프 대상으로만 너프가 들어갑니다. 바텀에서 요우무를 사용한 방관 빌드가 더 타격을 입을 것이고 정글에선 대표적으로 그브가 타격을 입을 수 있겠습니다. 현상금 관련 패치도 있는데요. 관련하여 게임 템포가 어떻게 바뀔지는 이후 메타 지표를 좀 더 살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14.23 패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